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시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이곳 한켠에는 지난 1월 개소한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는 각종 보조기구를 대여, 지원하고 있는 곳인데요.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보조기구를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추천받게 됩니다.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의 개소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가의 보조기구 구입을 망설였던 장애인들과 활동 보조인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불편 해소는 물론 경제적 도움도 함께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사회적 정보에 관한 상담을 1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애 유형이나 그리고 장애 상태에 따라서 잔존 기능에 대한 평가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이제 다영역 전문가들이 회의를 거쳐서 적합한 보조기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여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입 가격의 0.8% 정도를 지불하시고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맞춤이나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비, 그 실비만 받고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카시트 지원 사업과 그리고 장애대학생 또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 ING라고 해서요. 휠체어 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평가를 하고 또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되시면은 이제 전액을 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휠체어 수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동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0만 원 한도까지 저희가 그 수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임대와 구입비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이곳에서는 또한 장애인들이 보조기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직접 보조기구를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보조기구 전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 체험장은 침실, 거실, 욕실 등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을 가상으로 구현을 해 놓은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 보조기구들을 가져다가 직접 필요한 보조기구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전문가 선생님께서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사용훈련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서비스는 전시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곳이라면 언제든지 방문하여서 현장 위주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구입비의 10% 정도를 부담하고 대여를 하는 방법과 20% 정도의 구입비만 내고 구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한 무료 공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보조기구는 약 520여 종. 그중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최첨단 보조기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기구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정말 멀게 그리고 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수한 사람들만 사용 가능한 이런 기구였다면 요즘은 누구나 정말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용 가능한 기구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키보드와 마우스만 있으면 누구나 컴퓨터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런 기능적인 장애로 인해서 이런 일반적인 키보드나 마우스들도 사용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찬 눈동자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안구 마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 외에 이제 발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저 뒤쪽에 있는 발 마우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입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팔꿈치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신체에 남아있는 그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누구나 인터넷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친구들과 메신저를 통해서 교류도 쌓고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보조기구들이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맞춤 보조기구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장애인분을 만나러 제가 직접 가정에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함께 들어가서 만나보시죠.
뇌병변을 앓고 있는 올해 27살의 김율만 씨. 그는 올해 4월 센터에서 컴퓨터와 입으로 작동하는 마우스인 조우스를 무료로 보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림에 관심이 많아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취미가 됐다고 합니다. 조우스를 가지고 입으로 그리다 보니 한 작품을 그리는데 보통 6시간 넘게 걸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김율만 씨. 이제는 전시회를 열겠다는 작은 꿈도 생겼답니다.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이 도구를 어느 정도 이제 찍었기 때문에 예. 이걸 보시고 나서 이제 그 전과 후 예.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그런 거 이제 옆에서 몸소 느끼실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이제 막 누워만 있고 텔레비도 저 지금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근데 맨날 벽걸이 TV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TV가 이제 또 그거 뭐 옮기지를 못하니까 채널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불편해하고 이랬는데 요거 한번 해놓으면 자기가 메일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편지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 너무 좋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거 제가 이제 왜냐면 나가서 이렇게 저도 일을 하거든요. 예. 일을 하는데 나가도 이제 걱정이 좀 들대요. 이걸 보고 이제 자기가 재미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좀 들대고 테레비 볼 때는 테레비만 맨날 한 방송만 봐야 되니까 지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 지가 재밌어 하고 또 고맙다고 항상 또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지금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누워있지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를 다닐 만큼 건강했던 김율만 씨. 명랑한 아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준 센터가 어머니는 무척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고생하시고 아침부터 밤까지는 눈물 나. 바쁘게 일하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이름 긁으면 눈물 나서 못 읽어. 가장 하고 싶은 말 어머니 사랑한대요. 한번 안아주세요. 어머니에게 고맙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보조기구 덕분인데요. 이 한 가지만으로 이 두 모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을 느낍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안겨주는 보조기구 지원 정책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육체적, 어쩌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 장애인들에게 맞춤 보조기구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참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보겠습니다.